소리 줄여야 돼. 소리 줄여. 나 화면 켜지면 바로 갈게. 됐다. 어 됐어. 갈까? 응. 버퍼링 중.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부붐. 디아나의 생일, 디아나의 날이 왔습니다. 세 번째. 네, 우선 오늘 본격적으로 브이앱을 시작하기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내 말씀이요? 안내 말씀을 네네,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디아나의 생일을 기리는 그 축하하는 그런 기린다고. 아, 디아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니만큼 네. 제가 말을 네. 축하하는 날이니만큼 오늘 그거에만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모든 이제 이야기나 기억들은 제가 오늘 좀 잊으려고 오늘 제가 기억 제거기를 좀 가져왔거든요. 다들 여기를 봐주시면은 다 체면술인가요? 네. 아~ 자 여기를 봐주시면 자 하나 둘 셋 위정 예 하면은 자 오늘은 그러면 디아나 데이 디아나 데이만 저희가 챙길 수가 있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아라라 다 긴장했어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릴렉스. 초반에 브이앱의 렉이 조금 많았어요. 네. 지금은 좀 괜찮나요, 여러분? 네. 자, 너무 끊긴데요. 너무 끊긴다. 어, 진짜로? 네, 아직도 끊긴데요. 우리 그 네트워크가 여기가 안 좋긴 해요. 그 저 문을 열어놓으면 좀 괜찮습니다. 문을 네. 좀 열어놓으시죠. 뭐예요? 와이파이 신호가 네, 와이파이 이렇게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방음문을 진짜 타고 오면은 진짜 그런 게 있어? 조금까지 문 잘 열어봤는데 저기서는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아 봐봐 끊기잖아 지금. 어 그렇네. 어, 상찬이 형 막 순간이동했어 방금. 어 끊긴다. 오이 엄청 끊기네. 이제 괜찮나요? 좀 기다려봐야 돼.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와이파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야. 송출하는 휴대폰 상태 괜찮나요? 네. 네. 좀 느리다. 오. 아 이거 왜 이러지? 어 그래도 조금 덜 끊기는데 지금? 네. 지금 봐봐요. 현 허용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이제 괜찮나? 어, 괜찮네. 아, 괜찮네. 이제 네, 괜찮죠? 네. 내가 얘기했죠. 문 열면 된다고. 그렇네요. 근데 지금 문 열니까 됐잖아요. 그렇네요. 아, 맞는 거야? 네, 맞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의심을 버려주세요, 현욱 씨.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하다가 네. 하다가 더 많이 끊긴다 하면은 채팅으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뭐 껐다 켜든 뭐 각가지 수단을 조치를 하든 네, 동원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케이크 같이 준비를 하고 아, 귀여워. 일단은 네, 디아나 분들 생일 너무 너무 생일이지만 아, 기묘하네요. 기묘하네요. 네. 스틸러도 3주 되면 아주 위험할 것 같은 그런 늘어 오랜만에 시원하게 한번 그럼 뽑아주시죠. 뭘요? 손들어 위로. 손들어 위로. 그거 너 파트잖아. 어? 오! 정신 나갔네. 나 왜 이 형이 부르는 거야? 아니 초심 잃었네. 자 손 들어 위로 위로 저 높은 곳에. 네. 네. 3주년. 3주년 됐습니다. 어 근데 이거 이렇게 우리 화면 필터로 보니까 이거 현우가 그린 거 되게 잘 그렸다. 그리고 오 진짜 무슨 진짜 그거 같아. 그러니까 사진 아니야? 진짜 부드껍네. 뚜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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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룩. 자 오늘 그래서 전반적인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맞아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오늘 굉장히 디아나 생일을 받아서 엄청 알찬 코너들을 여러 개 준비를 해왔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시작하기 앞서 정말 3년 동안 우리 함께 해왔던 디아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네, 생일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생일 축하해 디아나. 사랑해. 두 번째 코너는 어,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먼저 이제 다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디크런치가 아주 굉장히 열심히 네. 이번엔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준비한 이벤트죠. 네네. 네 바로 디아나 Just call out your wish. 왜요? 어 조금 유망한데? Just call out your wish. 네 뭐 그런 거 그냥 잘하지 않아요? 네, 잘하네요. 제가 녹음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알거든요.
Just call him out.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신의 소원을 말해줘. 네, 소원을 말해봐 코너인데. 아, 불러줘. 네. 네, 소원을 불러줘. 네. 코너인데 이게 저희가 뭐 사전에 그 디아나들이 뭔가 우리 디크런치한테 이런 소원이 있다. 와우. 뭐 좀 색다른 디크런치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요청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네. 대략 한 2만 5천 개 정도가? 아, 200개 정도가? 네. 하네요. 네, 200개 정도가 왔는데 이제 그 소원들을 저희가 오늘 이제 뭐 투표를 해서 뽑아서 제비뽑기에서 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든지 최대한 이뤄드릴 수 있도록 가능한 어떤 소원이든지요? 어떤 소원이든지요? 가능한 선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가능한 선에서. 가능한. 아, 왜냐면 왜 이렇게 공격적이시죠? 이게 왜냐면 저희 것도 넣었잖아요. 아, 저희 것도 넣었어요, 디아나. 우리 것도 이렇게 하나씩 넣었는데 네. 제가 적은 게 아주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뽑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뽑으면 현 5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제발. 하여튼 그래서 가능한 소원들을 최대한 디아나에게 들어드리는 그런 코너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딱 박스를 준비해 주셨어요. 맞아요. 원래는 네. 빈박스. 네. 네, 빈박스였는데 저희가 아까 브이앱 전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꾸몄습니다. 그 밑에도 있어요. 그 한 사람당 한 명씩 이렇게 꾸몄는데 누가 뭘 꾸몄는지는 나중에 뭐 비하인드 영상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한번 맞춰볼까요? 지금 네, 네, 말해주기로 해. 네, 지금 그러면은 한 명씩 맞춰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맨 처음에 보여줬던 테마를 말해야죠, 테마를. 아, 맞아, 네. 맞아. 순서가 있었네요. 순서가 있었죠. 저희가 지금 멤버 여섯 명에서 이제 각자 한 명을 한 면을 정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려봤는데요. 이제 주제가 일단은 좀 미스테리잖아요. 미스테리. 네.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네. 네, 어떤 소원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뭔가 미스테리를 주제로 그럼 너네는 미스테리하면 뭐가 떠올라? 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 면을 채워봤습니다. 그림으로. 자, 네. 그래서 첫 번째 면은요? 저희 현 55가 네. 채웠습니다. 그거 예, 맞춰보시죠. 아까 현우가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현우가 말하진 않았지만 뭐 1번은 뭐 그래서 어떤 그거의 미스터리였죠? 근데 진짜 이거 화면으로 보니까 완전 차, 완전 진짜 야 누구 틀을... 좀 들어가봐. 진짜 들어갈 것 같은데? 똥똥 네네 네,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 마땡오 게임에서 마땡오. 이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제 코인방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코인 하세요? 무슨 소리?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무슨 소리? 네, 죄송합니다. 신성한 날이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보스방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아, 맞아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보스 그래서... 좋아하세요? 저도 양복 무조건 보스. 저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저는 말이... 아니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 플레이를 한 번도 안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미스테리... 그랬다. 아, 네. 굴뚝이죠? 현호 형이 생각하는 미스테리는 굴뚝. 네, 저 또 네모랑 또 맞아가지고. 아, 맞네요. 어, 근데 진짜 잘했다. 이거는 누굴까요? 누구야? 뭐야? 아, 세모. 굉장히 지금 예술적이죠. 보이나요? 예술적이야. 네, 누군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 근데 이게 왜 미스테리일까? 보이나요? 네, 이거 이것도... 자체가 미스터리다. 네,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미스테리인지 그거 자체가 거? 미스테리다. 그 생각을 하게 만든 제작자가 누굴까요? 게 아닐까? 자 누굴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누가? 어 진짜 자 정승이 땡! 땡입니다. 정승이 자 진짜 미스테리야. 어 좋네요. 이 제작자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됐네요. 어 정답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하나 둘 셋 재밌는 이런 호영입니다. 아 일단 세모인데요. 아니 그건 누구나 다 네, 누가 봐도 네, 알아요. 우리는 네, 저렇게 생긴 걸 세모라고 부르기로 예전부터 약속했어요. 네, 거의 나 이런 말 있잖아요. 세모는 약간 중간이다. 아 무슨 말이죠? 동그라미 아 그 이제 동그라미랑 그 트인 네, 거랑 약간 네, 그런 거 거기 딱 중간이 세모잖아요. 네네. 정답은 이게 나와 있잖아요. 시험지를 보면은. 네. 근데 왜 세모가 계속 체크되는 게 그게 좀 아. 미스터리였어. 아. 저는 학창 시절 때 중간이 미스터리하다. 네. 아. 버뮤다 삼각지대를 표현한 거구나. 아우 그럼 미스터리. 네. 어 미스테리한 버뮤다 삼각지대에 네. 대한 그런 미스터리를 알고 싶다라는 뜻으로 네. 세모를. 네.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아, 감사하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유추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네, 오, 심오해. 심오하다고. 오, 천재 아니야. 오, 천재예요. 네. 진짜 디아나 착하다. 착하다. 역시 아티스트. 감사합니다. 아, 디아나 진짜 착하다. 신선하진 않았나요? 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죠. 학창 시절에 그 세모 받았던 문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세모 받았어요? 네? 동그라미밖에 없었어가지고. 아니 세모. 아, 그 있잖아요. 막 주간식 때. 재수가 없네요. 주간식. 세모는 근데 뭐야? 그 중간 점수. 네, 반만 맞는 거. 주간식 같은 데서 이제 네, 세모가 그 나오더라고. 맞춤법 틀리거나 하면 이제 네. 세모 받았었어. 아 이게 약간 애매하다. 정답은 아니지만 근접했다. 그 미스테리죠. 틀렸다가 다시 풀었는데 맞았을 때 세모를 줬어요. 아 맞아. 아 그래요? 어, 나 학원에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세모를 바로 입고 치죠. 맞아. 오. 틀려서 다시 풀어. 그게 미스테리 한 거죠. 다시 동그라미 해주면 되지. 오, 그러네요. 그러네요. 보통 모르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면 보여주세요. 짜잔. 와우. 빠밤빰빰. 이거 아니면 배땡맨. 네, 배땡맨 맞고요. 박쥐. 난 저 주변에 있는 차크라가 항상 궁금했어. 저 뭐야? 전기통하고 있는 털 아닌가요? 털. 그리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중에 뭐 얘기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한 뭐 2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게 완성이 됐다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누가 만들었는지 1분도 안 걸렸는데 네,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자 네. 여러분 정답을 맞춰요. 이게 또 전설에 의하면 이게 피카츄다. 아, 예, 맞아요. 이게 박쥐가 아니라 네, 피카츄였다. 고문에 피카츄. 의하면 맞아요, 피카츄도 맞아요. 쥐의 한 종류거든요. 정말요. 네. 와우, 나이스 드로우. 와, 그런 것만 읽히죠? 그런 자, 것만 읽히는 게 지금 잘 그렸네. 네. 자, 누가 그렸을까요, 여러분? 거의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 누가 그렸어? 배드에서 뒤에 T 오탄 하셨는데 어. D 아니실까요? 자, 누가 그렸을까요? 정답이 나왔나요? 네, 그 약간. 정승이 아, 제가 좀 있네요. 정승이가 좀 맞나요?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왔어요. 거의 다.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자는 맞췄어요. 자신 있게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신 있어야 하나, 돼. 둘, 셋. 자랑스러워라. 이게 그 작품명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탑캣 아니요. 배트맨 볼트. 와우. 배트맨 볼트. 배트맨 볼트. 찬영이 아, 해석해 주세요. 해석. 이게 사실 그 미스테리 하면 네네. 제가 어렸을 때 그 항상 즐겨 보던 땡땡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이 있어요. 만화 책인데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살아남기 시리즈. 살아남기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게 동굴에서 살아남기. 어. 네, 굉장히 미스테리한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동굴이요? 때. 동굴이요. 네. 동굴. 네네. 아, 미스테리. 정말 알 수가 없고 정말 신기하고 근데 동굴 하면 뭐가 생각나죠? 박쥐. 동굴 하면 저는 종류석이 박쥐가 생각이 나고 저도 설빙고 박쥐... 생각나죠? 아. 그래서 배트맨 로고를 그렸지만 성이 조금 떨어진다. 네네. 털이죠. 배트맨 볼트. 아 이거 라인 괜찮다. 약간의 피카츄를 곁들인. 약간의 전기를 살짝 곁들인? 일본어로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배트맨 볼트. 배트맨요. 네네네. 배트맨 볼트맨을 지나서요 저희가 공개해 주시죠. 두둥 두둥 두둥. 자 이거 제대로 한번 앞으로 가서. 티저 아닌가요? 네, 저도 이번에 저도 봤는데 진짜 누군지 맞추기 어렵다. 이거는 맞추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면 그릴 수 있는 거라 누가 그렸는지. 저도 처음에 저거 하려고 했었어요. 아 세 명이죠 이렇게 세 분.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이 정승, 상찬, 찬 이렇게 네, 누가 돼도 이제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엉뚱한 사람 세 명 있다. 네. 자 과연 누굴까요? 정답이 안 나오나요? 왜 이렇게 끊길까요? 어, 한번 네트워크 재설정을 하고 갈까요? 그러면? 네, 또 끊긴다고 댓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밖에 비 오나요? 어? 어? 어. 아, 약간... 네, 자꾸... 어디가 아, 역시... 아, 저희 잠깐... 지금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한번 끊었다가 다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잠깐 뒤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테이크 2에 만나요. 네. 이따 만나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요.